이 시간에는 놀라운 구약 속의 신약. 이 성경 보면 신약 속의 구약도 있고 구약 속의 신약도 있습니다.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은 지금 우리가 배울 텐데 신약 속의 구약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신학자들은 요한 계시록을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여기 이제 구약 속의 신약은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그것도 에스겔서 36장이 정말 놀라운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자, 이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는 이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성소에서 가르치는 성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죄가 많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꾸준히 매일매일 보여주는 곳이 성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책임을 누가 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그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책임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 것이다. 이제 그거를 매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질이 되어버렸다. 보통 타락해버렸다. 어떻게 변질되어버렸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다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에게 동물을 피를 죽여서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가 없어져 버렸죠. 예수가 없어져 버렸다는 말은 그 성소 제사에서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조건 없이 구원을 해주는데 이 지금 이 변질된 성소 제사 제도에 의하면 희생 제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니까 왜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를 해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 희생제사를 매일 지내는 성전에서 매일 지내는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그 어린 양 그이 실제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와도 그거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벌써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라는 것은 변질이 돼버리면 사실상 그 성소를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가 더럽혀졌다. 그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버렸다. 예수를 버렸다는 말은 뭐가 뭐로 대체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대체돼 버렸어. 예수가 뭔데?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 대체가 돼 가지고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렸대.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실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무리 보여줘도 아니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너는 가짜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그 진정한 진짜 하나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게 성전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사단에게로 간 겁니다. 뭐를 가르치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사단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보호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짓밟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내가 누구에게? 사단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하나님이 넘겨준 게 아니죠. 그렇죠? 즉, 유대인들 자신들이 사단으로 간 거야. 그래서 너희와 성전을 그 이방 백성들, 사단의 백성들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에게로 가서 사단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방 뭐예요? 바벨론이나 이런 왕들을 시켜가지고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때려부시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아서 그랬다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가지고 야, 저 쟤들 좀 혼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싫다고 등을 돌리고 사단 쪽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때 제일 큰 강대 강력한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때려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자, 유다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 그래서 그 노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때 함께 잡혀간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비참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자기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줍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서 해방시켜서 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유다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도록 해주겠다. 라는 그런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 36장 1절입니다. 인자야. 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까지 노예가 돼서 포로가 돼서 잡혀왔다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제 너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돌이켜 너희와 뭐요? 함께 하리니. 네. 하나님이 내가, 아, 내 불쌍한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아, 이제 이런 구원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버렸던 그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할 것이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을 하게 하리라.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짓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가축도 많아지고 백성들도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자, 하나님이 뭐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기별을 줍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착해서?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서 더 꼴불견이 됩니다. 더 악해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다는 말을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나가서 정말 나쁜 짓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에 똥칠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렇게 지금 곧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더럽힌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착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걸 봅시다. 그들의 이른바 열국에서, 그들의 이른바 열국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열국,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열국이라 그럽니다. 그 열국들을 뭐라 그랬어? 이방 나라라 그랬어. 그래서 이방 나라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보세요. 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가 뭐예요? 더 실추되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요즘 일반 우리 한국의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회가 하도 싸우고 뭐 세습한다 그래서고 지금 세습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고 그래 놓으니까 일반인들이 뭐라 그래요? 기독교가 아니고 뭐요? 개독교야. 개 같은 것들이다라고 말할 만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뭐예요? 더럽히고 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더럽히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렇죠? 자,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인하여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그 열방 열국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 도무지 여호와의 백성들 같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형편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이제 그러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히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뭐요? 아꼈노라. 이렇게 아꼈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내가 내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귀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 애비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애비가 애들 어떻게 교육시킬게 저 모양이야.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애비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말이야. 그러면 애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명예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6장 보면 하나님이 실추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실추된 자기의 명예를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꼈노라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한지 보시죠. 그러나 나는 내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고야 말이라 라고 번역했네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번역했나. 내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겼노라.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노라.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I had pity for my holy name. 이것은 내 이름이 너무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자, 자, 그러므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추된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러므로 이런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너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행함이 위함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기 명예를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까? 자기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버리지. 그러면 열방 민족들이 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와 진짜 무섭네. 국물도 없네. 와, 겁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이런 식의 명예 회복이, 이건 저는 일본식 회복이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은 명예 회복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명예 회복에 가장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사무라이 시대에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선택한 거 뭐예요?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예요? 혀를 내. 야, 이 사람들은 명예를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다 이 나쁜 짓 한 놈들, 한 놈도 살려줄 수 없어.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 자식들은 뭐요?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주위 이방 민족들이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명예로우신 분이다. 그런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방법을 취할까? 자, 그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이제 이렇게 행할 텐데 여기서 이 방법을 쓰는 것은 너희가 착해져서가 아니요,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무엇을 위함이라? 그 나의 명예를 위함이라. 내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내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한다. 이제 그 방법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조금 이따 나오고, 그래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할지니라?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지니라. 회복시킬 것이다.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궁금하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킬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란 뭡니까? 그 열국 백성들의 눈앞에서, 이런 말. 눈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야. 그러니까, 그 열국 백성들에게 너희를 사용해서 나의 거룩함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다 끌어모아다가 다 죽여서? 그건 아니겠죠. 그 방법이 뭘까요? 자, 보세요. 나타내리니. 내가 그 방법을 사용하면, 그제서야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이 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 무엇을 나타내면 거룩함을 나타낼까?
네? 예. 네. 그게 이제 궁금하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시킬까? 그게 이제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방법이 뭐냐? 내가 너희를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고 포로로 잡혀간 열국 중에서 어떻게 취하여 내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끌어낸다, 이 말입니다. 뭐 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얘기야. 자, 취하여 내고, 내고, 열국 중에서 너희들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어디로 갈 거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야.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끌어내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나라 데리고 가겠다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데리고 가?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에게 하는 말과 꼭 같습니다. 너희 죄인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하늘나라 갈 만큼 착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에 똥칠을 해놨으니 내가 지금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너희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고향 땅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참, 이.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가 뭘 하나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자, 자, 자 보세요. 우리 김현수 씨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다음 절에. 자.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다.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너희가 정결케 되면 내가 고토로 데리고 갈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 끌고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부터 나는 너희들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요. 완전히 무조건적이고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이렇게 무조건적인 구원을 우리 조건적으로 세뇌당해 있는 우리들은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래 쌓고 있다가 갑자기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런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꼭 뭐 좋기는 한데 마치 뭐요? 속는 기분이야. 복음이란 건 이렇게 엄청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내 생각대로 인간의 차원에서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야. 그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러면 네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로 하여금 이거를 믿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믿으라. 네. 이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이것처럼 엉터리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성령 안 받으면, 안 받고 이렇게 제가 가르치면 그 배우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그럼 박사님 뭐 계속 술 마셔도 구원 하늘나라 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거는 깨달음이 없을 때 그래. 감사도 없어. 기쁘지도 않고 그냥 그거 대박이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냥 대박 그러고 있어. 난 하늘나라 가게 돼 있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결국 뭐 없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과 함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 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얌체라 그래요. 예. 네. 낚싯밥만 딱 떠먹고, 감사합니다. 지금 얌체들이 너무 많아. 그런 얌체들이 많은 거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 얌체들을 보니까, 얌체들 보니까 저 엉터리야. 그러면, 이쪽 부류 사람들은 또 뭐라고 가르쳐요? 아니야, 저건 아니야. 우리가 착해져야만 하나님이 뭐예요? 원하신다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토에, 고향 땅에 들어가서 자, 고향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은 여러분이 한번 음미해 볼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향 땅에 들어갔습니까? 고향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냐,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아, 그렇다면 나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어 있구나. 라는 사람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드디어 우리는 사단의 땅에서 살다가 고향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고향 땅, 일단 고향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대. 왜? 성령이 왔으니까.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 그래서 이 물로, 맑은 물로라는 것이 성령으로 또는 말씀으로라는 말입니다. 맑은, 여기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제가 자꾸 뭐 하고 있어요? 맑은 물로 싹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건적
잘못된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더러워져 있던 여러분의 생각을 뭐예요? 자꾸 무조건적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들이 자꾸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와, 이것도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이 웃는 연습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야, 이 구약 성경 한복판에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 즉 신약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구나. 이럴 때 하면 여러분이 박수도 한번 크게 쳐보고, 예, 네. 예, 네, 이렇게. 와, 이게 웬일이냐? 이게 구약에 지금 구약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또는 이사야서.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아름다운 신약 같은 부분이 있고 무서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에스겔서가 제일 겁나요. 근데 그 에스겔서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기의 거룩한 모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그 거룩이 뭐예요? 거룩의 본질이 뭐예요? 거룩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열국 백성들이 저 여호와의 백성들 말이야, 그 이스라엘 사람 저것들, 저런 것들은 완전히 저건 사람 인간들도 아니야. 저것들 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거를 사랑해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다시 살려내게 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결국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박수죠. 여기다. 네. 여러분, 거룩한 게, 여러분, 거룩한 것이 뭐, 성경의 겨드랑이에 끼고 댕기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난 정말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지 않고, 예? 하나님 앞에서 뭐요? 자기 있는 마음 그대로를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뭐요? 어리광을 부리듯이.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 종교행위, 교회행사로 신앙생활을 보상하려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응.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정결케 한다. 그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는 목적은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뭐
회개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안 한 죄가 있으면 혹시 있으면 다 조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이게 심각한 범죄예요. 네. 아시겠죠? 성경을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새 영을, 아,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무슨 영이 가득했는데, 더러운 악령이란 것은 결국 철저한 조건적 사고방식이란 말이야. 새 영은 완전히 뭐요? 자,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뭐요? 우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우와,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뭐요? 철저히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새 영이 들어오면 더러운 영이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해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자, 이거 내가 교회를 잘 섬겨야 하고 천국을 갈 텐데 이런 사단의 영의 음성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새 영이에요. 새 영. 새 영을 너희의 마음속에 두고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하고? 아, 굳은 마음. 와, 하나님은 굳은 분이야. 하나님은 이거 뭐 조금만 잘못해도 뭐요? 어? 그 굳은 마음, 그런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을 줄 것인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아, 하나님은 정말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또, 내 신. 이게 성령입니다. 내 신이라는 게. 또, 내가 나의 뭐를? 영. 성령이죠. 나의 영을 너 안에 두어 너희로 내가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라는 거요.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되리라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준 너희를 정말 내 명예 회복을 위하여 내가 조건 없이 너희를 구원해서 고향 땅에 데리고 가서 맑은 물로 너희들을 청결케 하고 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너희가 그제서야 나의 율법, 내 명령을 어떻게 바로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많은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구원을 받지. 그게 아니라고. 구원부터 받고 뭐예요? 받아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그제서야 율법을 바로 지키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예? 그제서야 올바른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참, 이거 정말, 그 뭐냐면, 구원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내가 잘 지키는지 잘 안 지키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뭐, 다른 사람들 저거 안 지키는 거 보면, 내 정도라도 지키면 나는 하늘나라 아마 데리고 가실 거야. 이거는 이 성경하고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상구가 외할머니 집에만 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할머니 혹시 도와줄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지킨다, 이 말이야. 엄마 시킨 대로 안 하면 매 맞다가.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엄한 어머니한테는 아, 매 안 맞게 엄마 주려면 뭐요? 죽으나 사나 지켜야 돼. 지옥 안 가려면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아하, 내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명예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뭐요? 주셨구나. 그러므로. 혹시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드디어, 율법의 모든 명령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약속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거하게 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예요? 하나님이 되리라. 이래서 곡식을 풍성케 하고 과일도 많이 열리게 하고 이방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막 듬뿍 사랑해 주겠다. 그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악한 행위와 선하지 아니했던 너희의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들을 뭐요? 싫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막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가지고 막 잘해 주시는 거야. 그렇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가축도 잘, 그렇게 하고 나면, 너희 자신이, 얼마나, 뭐예요? 악했던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조건적으로, 뭐예요? 오해했던가를 깨닫고, 네가 볼 때, 너희 자신들이 가소로워질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내가 내 나름대로는 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모범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했던 행위가 다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었구나. 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참 이 교회에서들 이런
이렇게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결국은 조건적으로 배우고 있었던 나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신 구원을 받고 나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러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무선적이었다는 것을 위선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네가 그때 너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착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그 우리가 얼마나 더럽혔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개독교다 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켜 놓은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다른 이방신들은 다 조건적이지만 저렇게 못된 백성들을 저렇게 구원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니 와, 저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찾아 오게 내가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어떻게 돼? 내가 과연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짐은 뭐예요? 다 벗어버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오고 그제서야 쉴 수 있는 거예요. 쉰다. 그래서 이 쉰다. 쉰다는 것은 어디를 가서 쉬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 속에 있으면 쉬어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속에 있으면. 그래서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쉴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면 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쉼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놀라운 사랑의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